네, You Are the Hero 벌스 부분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. 요걸 이제 연주하면서 끝났죠? 그러면서 이제 쭉 오시는 거예요. 저는 3번 손가락을 사용합니다. 3번 줄 11번 플랫까지 슬라이드로 와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. 제일 중요한 건 오른손이 코타시브랑 그 다음에 엄지와 이 검지를 가지고 업을 할 때 쳐주는 거죠. 다운 업 요것만 잘 되면 좀 쉬운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. 같이 해보면 자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저는 4,4,4를 잡고 3번 손가락으로 여기 6번을 눌러줍니다. 그래서 할 때는 새끼손가락 이 3번 손가락으로 계속 내려왔다가 6까지 11, 9, 7, 6에 내려올 때 발에로 여기 잡아주면서 발에로 6줄을 전 다 누릅니다. 하고 네 다시 손가락으로 7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. 다시 가보면 되셨죠?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6번 줄에 5번 프렛을 2번 손가락을 잡고 1번 손가락은 3번 줄에 4번 프렛을 잡으면서 이런 식으로 맙니다. 그 다음에 6을 이제 3번 손가락을 잡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1번 줄에 이 4번을 잡아줘야 돼요. 근데 이제 저는 손이 좀 작아서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엄지를 순간적으로 바꿔서 씁니다. 저는 그래서 엄지로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. 4번, 3번, 2번 줄에 7, 6, 5번 프렛을 차례대로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엄지는 6번 줄 뮤트를 걸고 네,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새끼손가락은 9번 프렛에 추가를 해주세요. 그래서 차례대로 빼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는데 나 이거를 다시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자, 다시 같이 해볼게요. 처음부터 가보면
같은 경우는 여기를 약간 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하고서 검지로 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12번, 10번을 다시 가보면 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엄지도 같이 치고 있네요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똑같아요. 여기가 좀 다르네요. 그 다음에 네,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제 다시 점검을 해보면 하면서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되시면 이게 더 좋겠죠. 끊김이 없으니까.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돼서 엄지를 올려서 그 다음에 7, 5, 7, 6, 5,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9. 그래서 판을 쳐주면서 6번 줄만 쳐서 하고서 이 두 개의 손가락이 14와 12 프렛을 잡고 4번 줄, 3번 줄 여기를 이제 다 쳐줍니다. 14를 잡고요. 14, 12. 그 다음에 하고서 12, 11 플랫으로 바꿔서 여기서 열로요. 다시 자, 처음부터 이제 다시 가보면 설명을 드려야겠네요. 그 다음에 뮤트하고 77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갑니다. 777 하고서 9 그 다음에 999 11 이런 식으로
도시로 넘어가겠네요. 그래서 자, 한 번 더 엄청 느리게.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